자, 보너스 영상으로 우리 챙이챙이 울챙이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물이 좀 뿌옇죠? 물안 갈아준 지좀 됐어요. 영상 찍고 갈아줘야죠 이제. 자, 우리 챙이챙이 울챙이네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생식물을 넣어놨고요. 부상수초라고 하죠? 얘들이 또막 번식도 하고 그러는데 울챙이들이 이걸 잘 먹습니다. 생각보다 얘들이 이렇게 조그만 새끼라 해야 되나? 조그맣게 번식을 하면은 그걸 막 뜯어 먹더라고요. 뿌리도 뜯어 먹고. 이 챙이챙이 울챙이들은 물이 좀 뿌였네. 그래서 알비노 절반, 그다음에 민트 절반입니다.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. 일단은 냉장과 푸디바이트를 넣어준 모습입니다. 푸디바이트는 생각보다 잘안 먹어요. 아니, 원래 잘 먹었는데 이번엔 제가 좀 배합을 못했는지 이번 프리바이트는 잘안 먹네요. 챙이챙이 올챙이를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고요. 아, 지금은 이제 수조가 넉넉해 보이지만 조만간 이 수조도 좁게 될 겁니다.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. 자, 일단은 보너스 영상으로 챙이챙이 올챙이를 영상을 찍어봤고요. 나중에 조만간 제대로 정식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